With her flawless figure and killer confidence, actress Choi Yoo-jin held on to the best of her model roots. Now as a distinguished, celebrated actress, she is taking on the new drama, The Lover. Armed with superb acting and wit, Choi Yoo-jin has plenty to offer. And our exclusive date begins right now. 비율하면 비율, 연기하면 연기. 저희가 너무나 기다리던 그분이죠. 배우 최여진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최여진입니다. 최여진 is starring in the omnibus-style drama The Lover, where we follow the stories of four distinct couples in their 20s and 30s. She's captivating the viewers with a role as Choi Jin-young, who lives with a guy who's 12 years younger than her. The Lover라는 드라마의 Choi Jin-yeo 역할을 맡은 최여진입니다. 저희 커플은 연상연하 커플이에요. 총 네 커플이 나오는데 정준영 씨와 함께 아주 귀엽고 깜찍하면서 정말 동거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19금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순결한 동거 드라마라고 포스터에 네. 적혀져 있더라고요. 네네. 정말 순결한가요? 너무 순결하죠. 너무 순결해서 거침없이 진솔되게 19금으로 네. 솔직하고 좀, 네, 좀 가려주고 감춰야 되는데 네.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이번에 이제 파트너로 나오신 정준영 씨와 띠동갑으로 나오는데 네. 어떻게 호흡은 잘 맞으세요?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빨리 친해졌고 또 빨리 친해져야만 할 수 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하면서도 너무 재미있게 잘 찍고 있어요. 오늘 또 빼빼로 게임도 하셨더라고요. 네. 전혀 거침없음. 네. 저희가 좀 불리했어요. 왜요? 둘 다 입술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빨리 뗐는데 가장 길게. 아쉬워요. 그러니까요. 그래도 그만큼 두 분이 많이 친해지신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? 네 커플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 커플들마다 보는 재미가 좀 다양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맡으신 역할은 어떤 캐릭터인가요? 연상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남자친구 정준영 씨를 좀 케어를 해주고 그렇지만은 그 있잖아요. 내가 나이 들었다라는 좀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 더 어린 것 같이 행동하고 뭐 이렇게 머리에 액세서리나 뭐 옷도 조금 더 어리게 입고 혹시 뭐 리본 같은 거 꽂으시는 맞아요. 네. 굉장히 소녀시대스러운 네 맞아요. 네 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죠.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맨스가 필요해 네, 그 역할에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. 네. 도도하고 당당하고 네네. 거침없는 그녀 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? 상반되죠. 180도 다른 여성상 이번엔 좀 귀여우면서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차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연하남을 만나면서 자꾸 저를 이렇게 희석해가는 누르면서 맞춰주고 그러다가 가끔씩 정준영 씨가 열받게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최여진이 튀어나오죠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연하남인데 띠동갑 연하남을 최여진 씨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못 만날 것 같아요. 못 만나요. 띠동가. 나중에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네네. 때는 좀 욕심내볼 만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너무... 좀 저를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제가 이렇게 케어해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쵸. 피곤해요. 아무래도 드라마가 잘 되자라는 의미에서 배우분들이 공약 항상 걸어주시는데 최여진 씨 이번 기회에 좀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공약 하나 걸어주시겠어요? 어떤 공약을 걸어요? 그러면 저희가 7% 넘으면 정말 다 동거를 하죠. 매니저님! 7%는 정말 나오기 힘들 거잖아요, 그쵸? 네네네. 의견 묻지 않고 그냥 네, 그냥 미안해요, 정준영 씨. Choi Yoo-jin made her debut in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back in 2001 as a supermodel, a title several successful actresses hold on to. Since her debut, she built her filmography by starring in dramas like Sorry I Love You and Dream High 2. She also starred in the variety show Dancing with the Stars Season 2 and is very active in all outle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.
최아진 씨 하면 아무래도 데뷔 때 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. 또 슈퍼모델로 데뷔를 하셨거든요. 모델에서 배우로 이제 또 도전한다는 거는 또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. 사실 초반에는 모델 이미지를 벗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아무래도 제가 연기를 할 때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조금 피하고 좀 그런 타이틀, 모델 출신이란 타이틀이 싫었는데,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저를 모델로 보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모델의 아우라가 풍기기 때문에. 기럭지가요?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아, 이 부분도 그냥 나의 한 일부분이구나. 저 스스로 제가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. 저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. 네네. 남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. 타고난 거거든요. 부럽거든요, 저는.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거세요? 사실 뭐 많이 기억에 남지요, 다. 근데 제가 있을 수 있었던 데뷔작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너무 좋고, 그리고 최근에 일리 있는 사랑. 제가 그동안에 맡지 못했던 스타일의 이제 캐릭터를 맡았는데, 보통은 이제 저의 도시적인 면, 저의 뭐 몸매가 부각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캐스팅을 하셨는데, 일리 있는 사랑의 희수 역할은 말도 못하고 침대만 누워있고 몸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많이 가리셨죠. 네, 그냥 눈빛과 감정으로만 이제 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연기를 봤는데, 일리 있는 사랑을 하면서 그냥 저의 연기만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. 2012년도에 댄싱 위드 더 스타즈 시즌 2 우승을 하셨어요. 요즘에도 좀 이렇게 버룸 댄싱 하세요? 가끔씩 가서 해요. 생각날 때. 네네. 네. 근데 춤을 추면서 만들어지는 몸은 또 달라요, 운동이랑은. 네. 그래서 그만의 또 몸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추기도 하고. 네. 네, 이제 또 슬슬 한번 춤을 춰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춤이라는 게 갑자기 춰서 그렇게 우승까지 달려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인데, 평상시에 뭐 춤을 추시다가 거기 이제 출전을 하신 거,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? 출연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준비 과정에 따로 없었나요? 준비 과정은 없었죠, 사실. 왜 댄스 스포츠인 줄 알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댄스가 아니라 그렇죠. 스포츠예요. 땀이 많이 나죠? 너무 힘들어요. 체력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, 저는 뭐 하나 하면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생방송 라이브로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완벽해야겠다. 우선은 순서나, 그리고 또 댄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제 그냥 출연해서 폼만 잡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, 아, 제대로 댄스 스포츠의 테크닉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, 사실. 우승보다도. 네. 네, 그렇게 해서 최대한 완벽한 모습,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완벽치에 가까울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고. 네. 네. 출전했더니 좋은 결과가 네, 우승을 하게 됐죠. 네. 많은 분들이 그 노력해 주신 부분을 알더라고요. 굉장히 네. 그 라인이나 이런 거에서 티가 네.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생방송 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아시니까 네네. 그 부분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댄스? 저는 룸바. 오. 네. 그래서 그 세미파이널 때 옥주현 씨가 노래를 해주고, 네, 그 쳤던 그 룸바가 저는 가장 너무 예뻐. 너무 감정이 훅 실려서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프로그램 더 바디쇼, 여성 바디 전문 프로그램 이제 MC도 네. 맡으실 예정인데요. 뭐 그래서 그런지 몸매 관리 비법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. 몸매 관리 비법의 포인트는 뭐 이렇게 뻔하고 운동하고 이런 건 다 정말 기본적인 네. 거지만,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나를 사랑하면은 나쁜 음식 안 먹게 되고 그쵸. 네, 좋은 거 먹고 푹 자주고 맞아요. 이렇게 관리도 하게 되고 네, 살이 쪘네? 운동하자. 살이 너무 빠졌네? 많이 먹자. 몸에 기운이 없네? 고기 먹자. 이렇게 좀 이렇게
관리를 건강할 수 있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장기적금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금?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. 네. 왜냐면 한 번에 갑자기 나 수영복 하고 있어. 네네. 다이어트 해야 돼. 너무 힘들잖아요. 그죠. 스트레스 받고. 맞아요. 그럼 그러니까, 끊어지 나고. 네. 항상 뭔가 올 거를 대비하고서는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으면은 그런 화보가 갑자기 와도 화보 잡아주세요. 오케이 콜 이렇게 하고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. 에이. 바로 먹으면서 찍고 이렇게 네.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가장 탐나는 역할이라든지 좀 도전하고 싶은 장르의 작품들이 있으세요? 저는 사극 해보고 싶어요. 사극이요? 그거 정말 색다르다. 네, 저는 사극을 워낙 좋아하고. 무협 사극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여전사 있잖아요. 어울려. 네.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칼들도 막 싸우고 아니면은 기생 이런 역할 춤추면서 하는 그런 좀 한국적인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최효진 씨 사극에 나오면은 정말 색다를 것 같아요. 쪽머리가 잘 어울리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워낙 외국에서 오고 모델 출신 이러니까 좀 서구적이다라고 생각을 네.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동양적입니다. 자세히 봐주세요. 머리가 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복이 참 잘 어울리고요. 네. 쪽머리가 잘 어울리는 한국 여자입니다. 네. 시켜주세요. 제발요. We hope to see Chaeyoung in a period production soon and hope her new drama, The Lover, will be a huge hit. Did you enjoy our exclusive date with Chaeyoung? Before we wrapped up the interview, Chaeyoung left a message for our viewers. 네,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곧 있으면은 더 러버 미니 드라마 첫 방송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MC를 맡은 더 바디쇼,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바디 프로그램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거든요. 레이디 액션이라고 여배우들의 액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쭉쭉쭉!